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요리입니다. 안녕. 제가 내일 촬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출장을 가야 돼요. 그래서 하루 이제 자고 오는 거여가지고 짐을 오늘 쌌단 말이에요. 다 싸놓고 나니까 뭔가 우리 일무들한테 What's in my bag 느낌으로다가 한번 이렇게 영상 찍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급으로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솔직히 나는 짐이 막 그렇게까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어디 갈 때 제 주변에 비해서는 짜잔! 요 가방에 이제 짐을 다 담아봤는데 이거 제가 일무들한테 보여준 적 있었던 가방이에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단 짜잔. 이거 일무들 알아요? 육포.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육포거든. 딱 그 백화점에 가면 그 푸드 코너 있잖아. 항상 나는 이거를 좀 사놓는단 말이지. 이렇게 낱개로 포장되어 있어가지고 갑자기 좀 출출할 때 한 개씩 딱 까먹으면 굉장히 좋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여행 갈 때 한두 개씩을 무조건 가방에 좀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게 또 맛이 또 있는데 칠리 맛이 있고 안 매운 걸 좋아하긴 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안경. 이거 안경을 유무들이 내가 인스타에 쓰고 나올 때마다 항상 정보를 진짜 많이 물어보는데, 유무들이 심지어 골라줬던 안경인데 이렇게 좀 큼지막한 투명테예요. 근데 투명테가 살짝 골드기가 들어있는 투명테야. 안경이 살짝 조금 무겁긴 해. 근데 딱 껴보고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이 안경테도 되게 예쁘지 않아? 근데 내가 난시가 조금 계속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나는 시력이 내가 이렇게 안 좋아진지 몰랐어. 제가 직업상 핸드폰을 진짜 눈에 달고 다는 사람이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많이 피로해져 있는데, 특히나 난시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챙겨갑니다. 그 다음은 요가. 이거는 일모들 다 알겠지? 탱글엔젤. 제가 붙임머리여가지고 뿌리부터 이렇게 슥슥 벅벅 빗어줘도 나쁘지 않고 걸리지가 않는 그런 빗이라서 내가 좋아하는 빗이다. 다음은 짜잔! 인형인데 이거는 그냥 챙겨가는 건 아니고 그냥 보여주고 싶어서 유물들한테. 아니 얼마 전에 가족들이랑 밥을 먹으러 내가 본가에 갔어. 남동생이 엄청 귀여운 이런 오리 인형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누나 이거 귀여운데 뭐 하나 줄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당장 뺏어왔지. 그 다음에 이거는 짠! 손거울인데 귀엽지 않아? 이거 안나 언니가 선물로 사다 준 거야. 여행 가거나 할 때 이런 손거울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메이크업 할 때 편하잖아. 이것도 안나 언니가 선물로 사다 준 건데 그녀의 미담. 집게핀인데 그냥 메이크업 할 때 찝으라고. 안나 언니가 또 우리 다 같이 그 여섯 명 거를 다 사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줬더라고요. 그 다음 다음은 요거 쉐이크. 짜잔. 저의 피땀 눈물이 들어간 쉐이크인데 정말 할 말이 많은 쉐이크지만 완성이 다 된 상태고 저는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 먹어주고 있거든요. 이 친구 두 개는 왜 가져가냐면 내일 아침 일어나서 운동한 다음에 점심쯤에 하나 먹어줄 거고 저녁에 이거 하나 먹어줄 거예요. 왜냐면 점심을 좀 제가 과하게 먹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는 짠! 디올에서 이번에 핸드크림이 나왔는데 이걸 선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귀엽죠? 그리고 이게 발림성이 되게 괜찮아요. 그냥 완전 스르르륵 완전 펴지고 끈적하거나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 왜냐면 내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네일을 내가 자주 받다 보니까 이 사이사이에 일어나고 그런 게 너무 꼴뵈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수시로 지금 발라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챙겨갈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짜잔! 그린 몬스터 헐리우드 48시간 클렌징 주스예요. 클렌징 주스. 이거는 아마 유머들이 올리브영 가서 한 번씩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리브영 가면 있거든요 이 친구가. 이거는 이제 그날 자고 그 바로 다음 날에 먹어줄 거예요. 제가 클렌저 주스도 되게 여러 가지를 먹어봤는데 클렌저 주스도 종류가 좀 두 가지로 부류가 나뉘어. 하나는 진짜 그냥 달고 맛있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클렌저의 주스가 있고, 정말 몸을 좀 깔끔하게 비워주기 위해서 클렌징을 위한 클렌저 주스가 따로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후자 같은 경우는 야채 맛이 좀 많이 나. 그래서 맛이 살짝 아쉬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는 성분도 되게 알차게 잘 들어가 있으면서 꿀꺽꿀꺽 마시기가 좋거든요? 굉장히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양이 좀 많아가지고 먹고 나면 조금 포만감이 느껴지는 그런 아이? 이게 성분이 과일 성분이랑 식물 성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그냥 이거 딱 한 잔만 다 마셔주면 비타민이랑 미네랄의 그 하루 권장량 있죠? 1일 권장량. 그거를 그냥 100% 한 번에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다이어트 할 때 쉽게 놓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양소를 한꺼번에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마셔줘도 괜찮고, 이거를 내가 직접 먹으면서 설명을 살짝 해줄게.
오렌지 주스에 야채가 있어. 근데 오렌지 주스랑 야채랑 섞였다는 느낌이 아니라 오렌지로 시작해서 끝에 야채가 묶여있는 느낌이야. 근데 이 정도면은 되게 상콤하고 맛있게 나온 편인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클렌징 주스를 항상 과식한 날, 바로 다음 날에 이제 식사 대용으로 이런 걸 활용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면 속도 되게 더부룩하지 않고 그 밸런스를 맞추는데 어렵지가 않거든요. 저처럼 식사 대용으로 사용을 안 하더라도 내 몸을 조금 리프레시 해주고 싶다, 그냥 운동하고 나서 가볍게 뭔가 비타민이랑 미네랄 그날 하루 권장량 다 섭취해주고 싶다 할 때 그냥 가볍게 드셔도 괜찮아요. 부담없이 먹기도 괜찮으면서도 필요한 성분들도 잘 들어가 있는 그런 똑똑이어가지고 보여드려봤고요. 꼭 가서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 진유산균. 하루에 한 개씩 맨날 챙겨 먹는 거, 유산균. 이거는 충전기, 앵커 충전기. 제가 옛날에도 광고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슈슈 언니도 이거를 쓰거든요. 근데 슈슈 언니가 원래 꿀템을 되게 잘 찾아. 근데 나 꿀템이 겹친 거야, 나랑. 나 그래서 너무 행복했잖아. 일단 이 사이즈가 되게 조그매서 가지고 다니기도 편한데 고장이 안 나. 몇 년을 지금 엄청 사용했는데도 고장이 한 번 안 나고, 그리고 이 선이 이렇게 실리콘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선이 꼬이지가 않아요. 게다가 고속 충전이어서 굉장히 빠르게 충전이 된단 말이에요. 여행 갈 때 이건 완전 필수템. 그 다음에는 짜잔, 선크림. 이거는 세퓨전씨.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아쿠아티카. 제가 데일리로 자주 잘 써주는 선크림 중 하나인데요. 아쿠아티카는 그냥 수분 라인이라고 보면 돼. 완전 수분 에센스 같은 그런 로션이거든요, 완전. 발림성이 일단 좋은 건 당연히 기본이고 쿨링감이 살짝 확 살짝 느껴져요. 이런 촉촉한 선크림 중에서도 처음에 딱 발랐을 때만 촉촉한 애들이 생각보다 많거든. 근데 이거는 이 촉촉한 유지가 굉장히 좀 오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처럼 좀 건성인 유모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을 만한 그런 선크림이다. 여기에다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들을 했었을 때도 피부 표현이 예쁘게 좀 잘 맞아요. 되게 촉촉하면서도 매끄럽게 싹 쌓이거든요. 이거 한번 써보는 거 유모들 추천. 그 다음에는 짠! 셀카봉. 셀카봉은 유모들 필수잖아요, 놀러 갔을 때. 나 인스타그램 라이브 같은 거 할 때도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쓰거든. 길이도 생각보다 이만큼밖에 안 되네? 한 번도 근데 이렇게까지 길게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릴스가 찍고 싶을 때도 있고 갑자기 라방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유모들. 이런 건 무조건 하나 챙겨야 된다. 그 다음은 짜잔, 렌즈. 오렌즈 리얼링. 그레이 컬러고 저는 웬만하면 렌즈를 언데이를 끼는 걸 좋아하거든요. 언데이가 눈이 편하기도 하고 그날 꼈다가 바로 버려주면 되는 거니까 어디 놀러가거나 이제 여행 갈 때는 이런 식으로 뭐 두 쌍 정도를 챙겨간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클렌징 기기, 진동 클렌저 기기, 그리고 이거는 루피 주머니. 여러분들 기억나요? 이거 엄청 잘 쓰고 있거든. 사기 너무 잘했어. 여기 지금 화장품이나 이거 치아 이거 교정 끼는 거. 내가 또 색조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디 갈 때 립을 한 개만 챙겨가는 법이 거의 없어. 기본 두세 개는 무조건 챙겨가는데 하나는 3C, 그 다음에 에스쁘아 웨이크메이크, 그 다음에 이거 휴대폰 충전기. 이거는 보조 배터리, 여러분들 알죠? 나처럼 이제 핸드폰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배터리가 필수잖아, 여러분들. 되게 빨리 단단 말이야. 딱 꽂으면 끝. 그리고 이건 립밤. 가격도 저렴하고 화한 느낌을 좋아하는 유모들은 정말 좋아할 만한 괜찮은 꿀템 립밤. 이것도 슈슈 언니의 꿀템이자 저의 꿀템인, 자기 전에 이렇게 듬뿍 발라주면 너무 좋아. 그리고 이거는 텀블러. 텀블러는 저의 필수죠. 물을 좀 자주 마시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잠옷. 이 잠옷은 유모들, 이거 원피스 잠옷인데 제 영상에서 본 적 있죠, 유모들? 제가 하울 찍었을 때 아마 이거 입고 찍었을 거예요. 그냥 후루룩 입어주기에 굉장히 편하거든.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져갈 거고, 이거는 그냥 후드지머. 이 친구가 굉장히 저한테 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좀 무거워. 일단 핏이 예쁘고 디자인이 되게 귀여워. 여기 뒤에 리본같이 반짝이가 이렇게 따다다닥 붙어있어서 되게 입체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걸쳐서 핏을 살짝 보여주면, 아까 그 리본이 여기 앞쪽에도 이렇게 두 개가 딱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있어. 가방인데 이런 실버 가방이에요. 요즘 또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러니까 실버 가방들 되게 많이 매잖아. 이렇게 미니미한 컴팩트한 사이즈에 지갑 정도 들어가는 그런 미니한 사이즈거든요. 끈이 살짝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되게 가볍게 매주기 좋다. 이거는 제 친구의 지인분이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안 그래도 내가 인스타그램에 이걸 메고 율무랑 데이트했던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율무들이 가방 정보를
진짜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친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가방 율무 커플텍 이벤트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봐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서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결론은. 그래서 이건 조만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가 이벤트를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까지만 챙겼고 생각해보니까 뭐 별거 없는데 잔잔바리만 좀 있는 그런 느낌?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잘 자요. 바이.